얼굴을 보니 좋구나, 제자야. 오늘은 뭘 만들었느냐? 새롭게 고안한 역병은 없느냐? 똑똑한 제자한테 내어줄 시간이라면 넘치도록 있지. 후장님의 지원만이 있다면 뭐든 가능할 거야. 너도 들리느냐, 이 목소리들이.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 다른 필요한 거라도 있느냐, 제자야? 가르침이 부족한가, 아니면 새로운 실험체가 필요한가? 뭐든지 말만 하려무나. 잘 가거라, 제자야. 열린 마음이 중요하단다. 현장 연구 재밌게 하여라. 왜 이리 마음이 공허하지? 열심히 연구해라. 내가 뭘 잃어버렸었나? 또 도와줘서 정말이지 고맙구나. 마, 제자야, 드디어 돌아와 주었구나. 내 어미르와 내가 손님들을 위해 특별 선물을 조금 준비해 두었단다. 그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죽음의 요새를 둘러싼 이 인근 지역에 부식성 물질이 퍼진 것 같구나. 표본을 조금 모아주지 않으련? 우리 의회의 연구는 끝나지 않는단다, 제자야. 최근 발명한 혼합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를 모아다 주면 어떻겠느냐? 네가 모아준 표본들을 한시라도 빨리 분석하고 싶구나. 아주 잘했다, 제자야. 오, 예상치 못한 결과야말로 실험하는 가장 큰 보람 아니겠느냐. 도와줘서 고맙구나. 또 보잤구나. 아, 제자야. 수액 괴물이 조금 부족하구나. 혹시 일부를 좀 개조해 주지 않으련? 빼어난 실력이로군. 이 수액 괴물은 내 바로 재구성하도록 하마. 난 언제든 준비됐단다. 아,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나. 아, 거기 있었구나, 나의 제자야. 할 일이 아주 많단다. 마침 잘 돌아왔구나, 제자야. 스트라다마 후자께서 물약이 완성되길 기다리고 계신단다. 내 가마솥을 마련해놨으니 준비되면 시작하거라. 혼합물은 천천히 굳어야 한단다. 보자는 좋은 촉매제가 되지. 오, 맹독을 넣어 점성을 높였구나. 훌륭하구나. 가마솥을 한 번만 더 저으면 작품이 완성될 게야. 일을 마치면 역병의 의회로 날 만나러 오려무나, 제자야. 우리 작업은 계속되니 말이다. 시초자께서 행방을 감추신 이후로 내 전에 기운이 감돌고 있다. 스트라다마 후자께서 내게 두려움을 털어놓으실 정도였다. 리용이 없다면 우리의 연구, 즉 우리의 힘은 정체에 빠지게 되므로 의식이 의회에서 령을 제공하겠다며 제안을 해왔다. 스트라다마님과 나는 그들의 이중성을 의심했지만 지금 우리 의회는 마다할 처지가 아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수밖에. 그 누가 공공연하게 리치를 배신자라 매도할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새로운 물약을 고안해냈다. 때에 따라 스트라다마님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을 실제로 조지할 일은 없길 바라며. 역병의 의회가 완전히 파괴됐다. 스트라다마님은 어디 계시지? 물약을 만들어야 해. 나는 반드시... 우리 동료들이 일지를 이렇게 막둔 건가? 이리 부주의해서야. 이쪽이다, 제자야. 공포 그늘은 후자께서 각별히 아끼시는 시류지. 실험실에 있을 테니 손에 넣으면 바로 와서 알려다오. 뇌관도 없고 독소도 없고. 역병아, 네가 내 비소를 다 빨아먹기라도 했느냐? 이제 단 한 가지 과정만 남았다. 후작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제가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위해 견뎌내겠나이다. 아, 제자야, 거기 있었구나. 너의 개인 과제를 도와주는 건 내게도 큰 기쁨이란다. 곧 다시 만나자꾸나, 제자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역인가. 헌데, 초맥들은 다 어디에 있담? 뭐, 괜찮아. 그런 건 내가 해결해주지. 또 보는구나. 저 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점액을 잔뜩 가져왔단다.
점액 하나 받으렴. 너도 하나 받거라. 어이쿠, 이런. 점액이 다 떨어졌네. 다음번에는 잊지 말고 더 챙겨와야겠구나. 에? 에? 제자야, 드디어 돌아와 주었구나.